산청에서는 덕산댐 건립 추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군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청군 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최근 산청 덕산댐 건립 문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리산 덕산댐 추진위원회가 결성됐고, 또 한편에선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청 내부에서부터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자 군의회에선 주민 갈등을 우려하며 군 차원에서의 중재와 적극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댐 건설 움직임에 대해 기천 삼정면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응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덕산댐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날 본회의에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됐고,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54명에서 657명으로 늘리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조례안 역시 처리됐습니다. 또 산청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와 징계 사항 등을 다루는 기구로 산청군 의회에 설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을 뽑는 투표에서 조균환 의원이 9표를 받아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의장을 뺀 모든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한편 산청군 의회는 12일부터 내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20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SCS 조서입니다.